켜졌으려나. 켜졌나? 아무도 안 됐다. 안녕하세요. 혜천이가 한다고 올렸는데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안녕, 하잉, 안녕, 안녕. 아이고야. 술을 드시는데 라방이 봐.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김혜천입니다. 네, 맞아요. 김혜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씻기 전이고 혜천이는 씻었구나. 일단 이게 근데 일본어를 제가 못하니까 그 어쨌든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난가 가나시 것도 왔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욕을 이제 사람 바로 보는 앞에서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사인을 하다가 어떤 한 분께 이제 손가락 욕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까지 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러면 사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혜천이가 되게 속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갖고, 그래서 속상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라방을 켰는데요. 사인을 하던 중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떤 팬분이 혜천이한테 그냥 이유 없이, 이유 뭔가 없었지 그냥. 뭐 이유 없고 아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얼굴에다가 대고. 울진 않습니다. 진짜 손가락 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혜천이가 너무 속상해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들어보니까 이런 이런 대화를 내가 했는데 갑자기 손가락 욕을 날리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그
근데 사인은 없습니다. 진짜 이게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지만 今日1分ぐらいもまた3分に行くあのサイン会の時にヘチョン君とファンが話しする時にあのヘチョン君にファンが手でやするあの悪口知ってますよね手でするあの悪い言葉を理由もなくやってて、うん、本当になんか理由があっても、うん、正直なんかそういうのするのってダメかもしれないけど理由もなしでチョン君がうーんってなんか話するとき返事がその手でする悪口だったから그러니까어쨌든그분께서도장난으로하셨을건데이게좀그렇죠장난으로라도좀그렇게하시면무거운얘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얘기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전이거되게그때이후로많이다운돼있었는데티안내려고하는데이제그렇게좀안좋은말을들으니무슨일이냐고계속물었더니얘기를하더라고요원래뭐그냥혼자속상해하고넘어가려고했던건지그래도뭔일이냐고물어보니까얘기하는것같은데여러분들한테좀위로받고싶어서라방을켰어요우리혜찬이기분좀풀어주세요이제괜찮아졌어요좀밥은드셨나요다들아지금늦었구나그러게12시가벌써넘었네밥은드셨어요혜찬이100번하나감사합니다아직씻질않아가지고밥은드셨어요다들뭐드셨어요이제부터먹을건데지금먹으면사실야식이긴한데마라탕맞아요감기조심하시긴해야돼요고기먹을것같아요저희시오가있어요옆에어시오늘헤어밴드는다먹고요저되게이쁜데여기로오셔야돼요안녕하세요여러분고기먹을거야누구누구먹는데우석이랑일단정윤이아오이근데이렇게보이는데고기가많아요이렇게고기가제가보기엔많은데제가느껴제가보기엔많은데저는비빔면이랑삼겹살구워가지고먹을건데먹을건가요이게삼겹살은어맛있겠다먹을까요지금먹을건가요좀이따네여러분저희공일집입니다지금드시는건가요상우지
왜 제가 아니 제가 이 카메라 각도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옆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못해지. 아니 뭐 각도가 아니 제가 이 각도 이렇게 들고 삼겹살 먹을 거야라고 물어보는 게 삼겹살 먹어야죠. 뭐 제 브이로그도 아니고요. 뭐 먹어. 씻고 뭐 하는 거야? 해찬이 그게 맞는데요. 라이브 중이에요. 웃어가. 그런 거 소리 내면 안 돼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 죄송한데 해버릴까? 너 씻을 거야? 아 내가 해놓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설거지 나와서. 근데 죄송한데 언제까지? 아니 제가 좀. 그러니까 씻을. 아니 너 말이 안 나오네. 왜요 왜요? 제 옆모습 60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먹을까요? 그래. 바로 먹읍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런 각도는 처음이라 뒷머리 엄청 길다? 아 네. 무슨 상황이냐? 친구들 나방 하는데 이제 고기를 우리 먹을 건지 이거. 죄송한데 이거 각도 막 각도를 오 근데 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도 일로 오세요. 음시오 씨. 천씨 치사하게 이거 승관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처음인 건데. 아니 나 오히려 따로 먹으려 했다가 동현이랑 저 따로 먹으려 했다가 아니, 잠깐만. 그래서 두 개 빼고 이거 같이 먹으려고 이거 뭔가 했네. 이거 빼 이거 숨기면 안 돼요. 이거 같이 먹는 건데. 에이 이거 그 맨몸이시고 조심. 지금 라이브 방송 중. 라이브 중인데 저 카메라 돌립니다. 아 그럼 안 되죠. 밥이요? 밥 먹을 거 지금 드실 거죠? 4분 있다 내려와요. 제가 라면 해요? 아니 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라면? 응 상관없어. 설거지 나 고육. 오케이. 아니 죄송한데 그 짜파게티 해명 좀 해주세요. 나 뭐 먹을 거야? 아니 짜파게티 이거 승관이라고 승관이 아니라, 아니라 둘이 따로 먹으려고 하다가 혜찬이가 두 개 뽀려오라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너네 다 먹 아니 너네 다 먹으면 먹을 거 하다가 왜냐면 이 팔도가 지금 다섯 개밖에 없지. 라면 팔도를 드릴까? 팔도 아니야? 팔도 아니야? 그랬구나. 다섯 개니까 진짜 짜파게티에 파김치 그냥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힘들어. 화장실. 잠깐. 아 화장실은 힘들어. 그런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이 단어 이 사람이요. 도현씨. 그게 나쁜 아닌가? 그게 나쁜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인사하기. 비속어. 곤니치와. 비속어는 아닌데. 표준어는 아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게 좋은 말은 아니지. 아무래도. 아니 말이 나서 뽀리세오가 어떻게 좋은 말인가요? 사투리지 않을까? 뭐 어느 읍다 이 자식아 어느 지역에서 뽀리다라 그럽니까? 쏘리 뽀 화면 돌립니다. 진짜 돌립니다. 짜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러면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이지 01즈? 응. 그 댓글 이렇게 봐야 되네. 맞다. 이거 오늘 일본에서 말했는데 저 넘어졌어요. 맞아요. 혜천이 상처 봤지?
아 진짜 심각해요. 진짜 대박. 진짜 완전 왔다봉. 난리. 그리고 무릎 두 군데 여기 손바닥 여기 팔꿈치 신명나게 까였어요. 이슈가 왜 이렇게 통금 시간 맞추려고 정은이랑 뛰다가 왜 바보들이죠? 신명나게 대차게 넘어졌지. 이게 팔이 상당히 아프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전 빠르죠? 전 벌써 다 씻었어요. 지금 자도 돼요. 혜천이가 진짜 빨리 씻는 게요, 여러분. 도착해서 제가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고 옷을 챙겨서 찢는 그 화장실 앞에 도착했다! 그럼 얘는 다 씻고 나와있어. 그렇죠. 타투는 왜 안 지웠냐면 때타올이 없어요 여기. 그 손으로 지우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럼 많이 볼 수 없는 공일즈입니다. 눈에 담아가세요. 민첩합니다 매우. 아 이거 진짜 타투인 줄 안 거예요? 이거 진짜 타투 아니에요. 한 3주 전부터 있었던. 3주라뇨. 3주라뇨. 댓글이 안 보인다 난. 그렇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타월을 챙겨온다고요? 그건 좀 빡빡 닦이나? 이태리 타월이 뭐지? 초록색 같은 타월. 그게 이태리 타월이야? 그게 이태리 타월이야? 아닌가? 아닌가? 그럼 몇 주 동안 하지? 잠깐만. 할로윈이어서 한 건가? 뭔가요? 아, 네. 그러면 지워질 때가 됐는데? 좀 지워볼까요? 아, 지울 수 있나? 지운 건 또 뭐야? 아니, 그냥 굳이. 섹시 안 돼. 어차피 목요일도 그거잖아요. 할로윈 이제. 지금 땡기는 음식이요? 김치 등갈 빚지 말아요. 아하. 아, 저 그리고 곱창. 아. 막창. 아하. 네. 해천 샤워 논란은 뭐야? 어떤 아이돌이 샤워 논란. 아니, 끊겼어, 너. 응. 곱창 진짜. 와 저는 곱창 진짜 좋아해요. 샤워합니다. 때타올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혜천이의 샤워 속도는 약간 물만 끼얹는 정도? 아니에요. 먹을 때 라이브 키고 먹자고요? 31일날 누가 제일 멋있냐고요? 그거 다 멋있을 거예요. 아 맞아 저 아샤츄카 진짜 먹고 싶어요. 팔아요 공연장 근처에. 그 진짜 비싸요. 그 저는 메가컵 메가커피 아샤츄 먹고 싶어요. 아 내일 곱창 먹어야지. 제 거는요?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저만 씻었어요. 마마 진짜 곱창 진짜 먹고 싶었어. 오 사온다고요? 아샤츄? 곱창 아닌가? 나랑 취향이 똑같네. 메가에도 아샤츄 아, 있죠. 아샤츄는 이디야지. 나는 메가인데. 어, 좋아했다. 진짜 부러워요. 아샤츄 진짜 부럽다. 일본에 곱창 맛집이 있어요?
가고 싶다. 그 대창이 너무 먹자를 타라. 너무해. 오 메가가 더 많잖아요. 이제 살 빠진 건 잘 모르겠어요. 체중계가 없어서. 너 아이스 망고도 맛있지. 아이샤츄. 여기서 설거지 가위가위를 할 거. 아, 쟤 아오 익었구나. 다뤄라. 나 근데 손 다쳤는데. 아, 제외 시켜드릴게. 여기 물 데우면 안 되는데. 그 한 손으로 하시면 되잖아. 엄마. 한 손 여기도 다쳤는데. 알겠어, 봐드릴게요. 붓기가 빠졌나? 근데 사실 공연을 한 번 딱 뛰면 아침이랑 얼굴이 다르죠. 이렇게 독소가 그득그득했다가 그렇죠. 땀을 그렇게 그렇죠. 누군가 거야? 목욕을 하고 있냐고 비도 오고 있냐고요? 비도 오고 목욕도 해요. 좀 웃긴 한데. 어 가서 설거지만 하고 나면 그건 안 되지. 같이 먹을래요? 가서 설 와서 설거지만 해주시겠다고요? 같이 먹어야죠. 아니 뭐 비 와요. 굳이 비 와요. 설거지 하고 싶으시다면 뭐. 아 그 제가 그리고 목요일 날 스포한 거 동현이랑 커플 댄스. 아 그거 다 말했더라. 제가 그, 아니 그 굳이 이제 스포. 그냥 뭐 그 거의.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커플 댄스를 좋아하지? 근데 처음 했걸요, 커플 댄스? 그래? 제가 하나 하는 거 봤거든요? 아. 얘 너 중간에 안 봤잖아. 아니야, 봤잖아. 못 보겠을 것 같아서 흥미 떨어져서 나 안 봤잖아. 너. 근데 저 입장에서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얘 갑자기 보다가. 뭐 진짜 찐커플이 돼.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게 보기 흉했는지. 그걸로 자기 얼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거 볼래?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안 오면 좀 동현이가 또 여자죠. 맞아요. 누구야? 나와봐. 누구야? 나와봐. 아니 인정하셔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건 그랬잖아. 편견이야. 아, 근데 이번엔 제가 누구야? 나와. 그래서 이번에도 남 이번에 여자 아닌가요? 알았어, 이거 잠깐만 와봐. 누구야? 아니 이번에 제가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 모르죠. 또라니 와봐. 또는 빼야지. 잠깐만 와봐. 이분 이거 손가락에 이렇게 이렇게 더러워요. 열심히 일했잖아. 그런 거야. 사인할 때 열심히 일한 거야 이게. 원래가 그런 거야. 넘어진 것 같은데요. 원래가 열심히 일하면 넘어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다 원래가 그런 원래가 그런 거야. 언제까지 찾아요? 뭐 이렇게 그 한 명 찾아봐요. 그럴 수도 있지. 동현 언니 나와. 동현 글 나와. 둘이 나와. 글 나와. 잠깐만 글 나와. 글은 일로 와봐. 이거 긁히신 거예요? 아니, 긁은 아닌데 와봐. 이렇게. 어, 이 딱 좋네요. 열일하면 그래. 동현 오빠의 여자 의상 보실 때 시즌 2 때 있었죠? 네. 여장 하셨잖아요. 그게 또 긁히셨죠? 그게 긁히셨죠. 나 오지 말고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여러분 한 시가 다 돼가는데 앉아요. 한 시에 딱 언니 기대돼요. 언니 너 오지 말고 나가.
우심폭가? 우심폭가 알아요?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그거 나 중학교 때 유행했던 유행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최근 거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도 많이 아니야. 해요. 근데 최근 건 아닌 거예요. 최근에도 많이 해요. 한 1년 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내가 중학교 때 유행했어. 왜 이러셔? 어떻게 그게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우심폭가 있었어. 내가 우심폭가를 중학교 때 썼는데. 혼자 쓰신 거 아니에요? 아, 들었는데. 쓴 건 아니지 뭐. 우심폭가가 중학교 때부터라고? 그러면은 최근 거래잖아요. 아니야, 우심폭가 옛날부터 있었어. 하도 뽀뽀를 하고 다녔나 보지 친구들이랑.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어. 누구한테 썼냐? 빨리 내 편 중학교... 들어줄 사람 나와. 없어 없어. 중학교 때 그런 중학교 때 있었다고요? 너네 친구 없었어? 난 그런 말 잘 많이 봤어. 옛날 들었어. 동현이 뽀뽀했는. 몰라. 너네 친구 없었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동현이는 남자한테는 못 보여. 야, 그러게. 잠깐만. 그렇게 말하면. 동현 언니 기대돼. 저 시우랑도 뽀뽀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시우랑도 뽀뽀가 아니라 강제적인 저한테 뽀뽀를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리셔서. 옛날이 저희한테는 얼마 안. 우리 그렇게 안 늙었어. 아닌가? 아, 내년이면 반오십. 반오십이에요. 반오십이죠. 갑자기. 옛날 거 아닌데. 우석이랑 뽀뽀했네요. 그거는 뭐 항상 하고. 우석이는. 우석이랑 동현이는. 뽀뽀를 좋아해요. 만나면 뽀뽀뽀. 약간 이런 느낌. 삼촌들 나와. 삼촌들 나와. 삼촌. 왔다 그냥. 삼촌 누구야? 삼촌 나와. 삼촌도 나가. 오지 말고 나가. 어린애들이? 인스타 라이브 노래 30초 이상 들으면 끊기지 않나요? 29초로 끊겼다. 지금 내가 29초에서 멈췄다. 만보. 오, 이 노래 듣자마자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치, 이거 우리 내년에 들어야 될 노래야 우리가. 무슨 노래인데요? 예쁜 나이 25살. 어머. 이거 25 하면 그 노래 아닌가요? I like it. I'm 25. 어? 그거는 딘딘딘딘딘딘딘딘딘. 저게 뭔데? 이것 좀 봐요. 처음 들어요. 그 노래 뭐였지? 이 예쁜 나이 25살 모르시나? 저도 몰라요. 이 기억 좀 봐요. 누가 부르신 거야? 송지윤 선생님. 아, 네, 모릅니다. 아이유 선배님 거 뭐지? 팔레트야. 든든든 아 23살 아 23살 아 송지은님을 모릅니다. 선생님이요? 송지은님 선배님 그분이시잖아요. 시크릿 선생님. 시크릿. 아 그분. 아 그 선배님은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 아는데 이름만 딱 보면 몰라요.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가버린 그때 생각이 나. 배고프다. 치즈 밥 먹어. 배가 좀 차야 이게 노래가 좀. 인물 퀴즈 최악체겠다. 저 인물 퀴즈 은근 인물 퀴즈는 잘 맞추는데 이 명창 누구냐? 해천 고기. 저 BGM 깔아 드릴게요. 이거 BGM 시대 뭐지? 어허. BGM 이 미니홈 비. 아 베이비. 마. 아,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유명했던 싸이월드. 싸이월드처럼 제가. 근데 다들 한국 사람들 이 노래 부르면 가사는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싸이월드 세대인가요? 아니지 않나? 우리나 아니야. 근데 약간 애매해져. 근데 아니긴 해. 진짜? 우리는 약간 야후 세대 아닌가? 야후요? 야후는 게임하는 거 아닌가? 아, 페이스? 카카오 스토리죠. 우리 카카오 스토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카카오 스토리고 중학교 때 페이스북하고 고등학교 때 인스타였어요. 저희는 좀 그 시대가 좀 빨리 지나갔. 카스 세대 맞. 맞아요, 카카오 스토리. 초등학교 때가 네이트온이요? 아, 네이트온 맞아. 싸이월드가 네이트온이야.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아니 잠깐만, 야후 몰라? 야후를 몰라요? 야후 몰라? 야후 그거 그 보라색깔 아닌가? 어, 나 다리 보이는데. 보라색깔. 나 다리 보이는데. 다리 보이는데. 그 그건데 야후꾸러기 있는. 어. 어. 내가 야. 야후꾸러기보다 주니어 네이버 더 좋아했어. 근데 페북이기도 해. 페북 이기도 해. 이게 중간 다 이게 한번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게 바뀐 건 뭐예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카스를 하다가 카스에서 페북하다가 페북 맞아. 페북에서 인스타. 근데 이게 저희 중학교 때쯤 넘어갔을 걸요. 아까 말했잖아. 초등학교 때까지 카스 하다가 중학교 때 한 중2 되면서 페이스북 하다가 그러고 전 고등학교 그러고 때 인스타 했죠. 고등학교 2학년쯤에 내가 인스타 시작했. 전 고1 때요? 전 페북을 아예 지웠어. 고1 때면 진짜 빠르게 시작했다. 다 해가지고 이거 똑같네. 근데 그 처음에 인스타가 엄청 어려웠어요. 맞아. 맨 아, 처음 맞아, 시작할 맞아. 때 인스타 진짜 어려웠거든요. 스토리의 개념도 몰랐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 뭐 게시물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인스타 좀 어려웠어. 할로 심정현 페북 얼짱이었을 듯. 왜 정현이만요? 아, 콕 찌르기. 맞아, 콕 찌르기, 와. 저 페북할 때. 인스타, 아, 인스타. 친구, 그, 팔로우, 1000명 넘어졌어. 뭐 했길래? 그건 비밀입니다. 이상한 거 없어? 아, 이상한 건 안 했고요. 샀어? 산 거, 그때는 사는 개념이 없었죠. 지금은 그게 없지만. 일팸? 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제가 댄스부였어요. 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막 어디 다른 학교 찬조 공연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활동했었어? 네. 찬조 공연을 진짜 많이 갔었어요. 연말에. 그래가지고 인사였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많았죠. 근데 이제 친구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가 회사 들어가서 그 연습생하면서 다 지웠어요. 나도 친구 없어. 나도 부럽다. 거짓말하지 마요. 친구 없었어요. 친구 많잖아요. 없었어. 제가 본 친구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친구 많잖아요. 없어요. 난 진짜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없었어? 왜 부정하네. 괜찮아 있으니까. 저도 사랑해요. 왜 나는 의심을 안 해? 없었을 것 같아? 왜 의심? 아니 동영이도 근데 친구 많았대. 야 왜 의심을 안 해? 한 번은 동... 거짓말 한 번쯤은 해줄 수도 있잖아. 한림 예고 퀸카였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퀸카? 민근이가 얘기했어요. 너 퀸카였어? 한림 예고 코인카? 또 이제 그쪽으로 뭐야? 뭐야? 할리미오 코인카 견제되네. 견제된다. 아니 왜 퀸카를 견제하는데요? 퀸카인 줄 알고. 아니 그 민근이가 얘기했대요. 민근이가 저희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 사인 하실 때 하신대요. 아 다른. 민근이 들어왔어? 아니요. 아 진짜. 왜 킨이 되고 싶어하지? 견제 이러네. 둘이 뭐하냐고. 질투인데 저건.
우리 뭐 걸그룹이에요? 나 걸그룹 하고 싶나? 우리 걸그룹 하고 싶나? 아 근데 저는 뭐 아 나 자기소개 이거 해야겠다. 아 그거 오늘 요가 뺏어 그러니까. 아 내가 할라 했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린 거지만 저 TT 할 때 진짜 부끄러워. 나도 거짓말하지 마요. 나, 나 재밌던데 난 중학교 그래, 때 장기 자랑 때 해봐. 그러니까 저는 봤는데 영상을 보면 전 부끄러워하고 얘는 쑥스러워하고 얘는 그냥 센터예요. 프로지 뭐 이게 어떻게 뭘 가려서 해. 열심히 한 거 보여드리고. 오호 오호 이게 노래를 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한 말 기억할게요. 노래를 타면 안 돼. 힘들어 한다 그러면 이제 노래를 타면 안 돼. 이게 분위기를 타면 안 돼. 모든 노래를 똑같이 그렇지 완성도 그렇지. 있게 그런 모습을 그렇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지. 그 맞죠? 맞는데요 부끄러워요. 왜 얼마나 걸그룹 한다면 어떤 컨셉 하고 싶냐고요? 저는 힙합이요. 그건 남도 남자 아이돌도 힙합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맞는데 네 그래요 힙합 하고 싶어요. 이거면 이렇게 들어도 되지 않나? 그렇죠. 힙합 심정은 에이핑크? 왜 내가 에이핑크? 한 번씩 골라줘. 정연이한테 정연이가 한 번씩 한 명씩 골라. 혜천이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울릴 것 같은 컨셉. 네 정연이부터. 일단 정연이 컨셉. 에이핑크 선생님 나왔고요. 제가 혜천이 하나 추천해도 돼요? 아니 그거 팬분들께. 아 여기 내가 팬분들 거 먼저 듣고. 마마무 선배님의 힙하고 싶다고요? 정연이가 할 엠믹스. 오. 정연 시대? 정연이 엠믹스? 엠믹스 마마. 혜천이가 어렵대요. 저 혜천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저는 혜천이 AOA 선배님.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어 진짜요? 네. 어 아일릿? 아 제가 그 엠믹스 선배님. 아 혜천이가 엠믹스요? 저를 물어봤잖아요. 아니 정연이야 왜 저를 정연이가 물어봤는데 혜천이를 정연이는 내가 딱 막 오마이걸 예? 선배님들 오마이걸 선배님들 너무 여성스러운. 저는 근데 막 너무 막 약간 흔 그 이미지만 약간 이미지만 얼굴 이미지만 흩날리시는 약간 느낌이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저는 약간 흩날리는 느낌은 아닌데 G.I.D. 아 아이들 선배님? 아 아이들 선배님 아이들 선배님 오오오 동현이가 오마이걸이죠. 혜천이가 약간 아이들 선생님들이고 러블리즈요? 저 러블리즈요? XG. 오, XG. 제가 아이들 선배님 느낌에 가깝긴 하죠, 사실.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뭐. 으아? 혜천이 옷. 이 팬티가 아니에요. 아, 이거 팬티 아니에요. 아니 팬티 아니 그 안 정현 씨가 아니 정현 씨가 갑자기 아니 팬티 아니에요. 아 일부러 그거 안 읽었는데 그거 아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 정해줘 봐봐. 오마이걸 선배님이야. 나 정해줘 봐봐. 아 근데 소녀시대가 진짜 소녀시대 선배님. 근데 트와이스 선배님들도 어울려요. 천이는 크레용 팝. 러블리자는 누구예요? 러블리자? 러블리자. 러블리자. 오, 동현 오빠 아이브. 어? 오! 이거 한번 엄지척 해봐. 내가 뮤비 저 예산으로 하나 찍어줄게. What? 어 이거 왜 짜는데? 왜 짜는데?
어, 뉴진스! 저, 어! 해찬 씨는. 니나나나나나나. 어, 뉴진스 좋다. 내가 약간 뉴진스 선배님들 까라. 어때요? 막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거 해볼래? 그것도 여쭤볼까? 우리 셋이 이미지 봤을 때 진짜 정말 여기 들어가면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아이돌 그룹? 선생님들, 어 그룹. 아 선배님들? 시호 먼저! 시호가 여기 저기 선배님들 그룹에 들어가면 정말 이미지가 따로 놀 것 같아. 배드빌런 선배님들 알죠? 남자 선배님들 투어스요? 투어스 선배님들 들어가면 안 어울릴 것 같아. 세븐틴? 어? 그런가? 안 어울려요? 트와이스요? 오이그룹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 진짜 막 엄청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근데 저는 동현이 있어요, 하나. 동현이는 NCT 선배님들. 그런 컨셉. 약간 오히려 빅뱅 선배님들. 아, 빅뱅은. 다 약간. 빅뱅 선배님. 진짜 까리하신 선생님들 그룹에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질문이 어려워요. 몬스타엑스 선배님 진짜. 아, 맞아 맞아. 뭐예요? 르브킬러. NCT 더윈드 선배님. 더윈드 선배님 그 약간 시원한 NCT 드림 선배님 좀. 아 라이즈 선배님 나오셨고요. 드림 많으시네요. 왜 갑자기 안 어울리는 거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는 3웨이 하겠습니다. 블락비 안 어울림 띠. 왜 갑자기? 시오 데이식스 선배님? 근데 저는 뭐 아무 말씀이 없으신. 저는 뭐. 근데 해처에는 막 안 어울리는 그런 게 없나요? 약간. 약간 해처이는 투어 선배님들은 좀 약간 엄청 청량청량 하시잖아요. 근데 해처이는 약간 힙 안 어울리는 게 없다고요? NCT 위시 선배님들 근데 애들 지금 뭐 먹고 있나요? 한번 확인 좀. 야, 지났다! 아! 아! 불편하게 있었나 보다, 지금. 아! 아! 어, 봐. 화면 돌린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에요. 아! 화면 돌렸지. 안 돌렸어요. 여기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짐이 너무. 아! 야옹이래요. 누가? 야옹 나와. 야옹. 잘 어울리는 것도 없다니요. 그날 밤은 내가 너무 야, 심해서. 야 문 좀 닫아주라. 야 냄새나다. 배꼽 먹는다. 나 먼저 먹고 있을게. 애들 하는 거 같아. 그럼 2분 뒤에 그냥 다 같이 내려. 여러분 안녕. 저 먼저 갈게요. 저 공기 먹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한 곡씩 추천해드리고. 오케이 좋다. 저는 요즘 그 이만별 선배님의 이별하러 가는 길을 진짜 많이 들어요. 자기 전에도 듣고 스케줄 하러 갈 때도 듣고 퇴근할 때도 들어요.
굳이 소란한 내 맘을 누군가 볼까봐 애써 웃는 척해. 사실 나는 잘 주듣는 노래 누구보다 밤이어서 노래 자주 듣는 노래? 뭐였지? 요즘 되게 골고루 듣는데 한 노래만 안 보. 그 있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 이 노래 봄 내음보다 너를 라는 노래를 한번 혜찬이가 추천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꼭 이 노래 틀어놓고 잠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있구나. 봄 내음보다 너를, 내 이름 맑음, 김나영 선배님 봄 내음보다 너를 이거 진짜 꼭 들어보세요. 그런 노래 많이 들어. 이제 배고. 밥. 나쁜 놈도 좋다 왔다. 이제 우리도 슬슬 가보자.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얼른 늦었으니까 푹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어라나.